오늘도 나는 열심히 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나의 작은 안식처 3평짜리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컴퓨터를 켜고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한다. 새벽 4시 6분 고시원에 사는 유튜버인 나의 진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JJTV 구독 플리즈. 컴퓨터에 파일이 옮겨지는 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밀어놨던 빨래를 한다. 주로 새벽에 방에 돌아오는 나에게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세탁실이 바깥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빨래를 돌려놓고 난 뒤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낸다. 고시원에서는 드라이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달렸던 댓글들을 확인하며 머리를 말린다. 오전 5시 18분 방에 돌아온 지 1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편집 프로그램을 켠다. 새로 만들 동영상의 작업 폴더를 만들고 작업 파일을 생성한다. 그리고 소리를 듣기 위해 이어폰을 착용한다. 고시원에서는 다른 방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통해서 무언가를 틀어놓을 순 없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편집의 첫 단계, 어떤 장면들을 사용할지 선별해내는 컷 편집 작업을 시작한다. 이미 오랜 시간 밖에서 일을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졸음을 이겨낼 수가 없다. 아니, 버틸 수가 없다. 그렇게 한 번 자리에 앉은 채로 동영상의 컷 편집을 끝내고 잠깐 한숨을 돌린다. 오전 7시가 넘었고 일어난 지 17시간이 넘었다. 이제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싱하영이 생각나기 시작한다. 아, 나 다큐라서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씨. 잠도 깰 겸 아까 전에 돌려놨던 빨래를 널어놓는다. 세탁기 역시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세탁이 끝난 후에 바로 수거를 하는 것이 좋다. 방 안에 빨래를 널어두면 빨래가 마르기 전까지 이렇게 작은 방은 빨래로 꽉 찬다. 사실은 다음 빨래를 하기 전까지 계속 널려있다. 문을 열고 주위를 살핀다. 방 문 앞에 슬리퍼가 없다는 것은 방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옆방에 사람이 없는 지금이 기회다.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소음이 심한 냉장고의 플러그를 뽑는다. 의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자리에 접이식 테이블을 펼친다. 옷을 갈아입고 카메라를 꺼내고 다크서클을 지운다. 비비크림도 파파파 해준다. 화장이 잘 먹었나 확인을 하고 장비들의 세팅을 마저 한 뒤 촬영을 시작한다. 영상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혼자 힘으로 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려면 편집뿐만이 아니라 촬영 역시 틈날 때마다 해둬야 한다.
졸음과의 사투를 하며 캔커피를 모두 비워냈다. 밤샘 작업을 하는 날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긴 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배가 부르면 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내가 봐도 웃긴 장면들이 가끔씩 있다. 그런 장면들 덕분에 편집이 힘들다는 생각이 사라진다. 하지만 소리를 내서 크게 웃을 순 없다. 이곳은 고시원이기 때문이다. 오후 2시 16분. 잠에서 깨어난 지 24시간이 지났다. 오늘 끝내는 것보다 내일 집중해서 제대로 끝내면 더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지금 조금 없어요. 그래갖고 정신 들어왔을 때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루 늦게 올리지만 더 재밌게. 6시간 반 정도 숙면이 아닌 수면을 취한 뒤 나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어제 채 끝내지 못했던 작업을 마무리한다.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간편하게 해치울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 빨리 먹고 빨리 작업을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만약 배가 부르게 무언가를 먹는다면 졸음이 쏟아져서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또 한편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끝났다. 이때 켜는 기지개의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다 했다. 작업이 끝난 후의 책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좋게 말하면 정말 열정적이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더러운 거다.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않아 인코딩을 돌려놓으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이때는 잠깐 한숨을 돌리며 밀어놨던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확인한다. 인코딩이 완료되면 시간을 예약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해둔다. 이 시간에는 항상 현자 타임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한 걸까? 업로드가 완료된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이 되는지 확인을 한 뒤 이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워 편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에서도 동영상이 재생이 잘 되는지 모니터를 한다. 새벽 4시. 이제서야 편안하게 잠에 들 수가 있게 되었다. 동영상이 업로드되기 20분 전. 나는 잠에서 깨어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나는 약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댓글에 답글을 달아준다. 이 시간은 며칠간 작업을 한 것을 보상을 받는 기분이다. 댓글을 달면서 이제서야 한 편의 동영상이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편집 프로그램을 켠다.